Times. 기타리스트 하면은 저는 이분이 먼저 떠오르긴 떠오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 기타리스트로서 그리고 아티스트로서 좀 그 본인의 역량과 위치에 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좀 대표적인 캐릭터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니, 평가가 저평가되면 뭐해? 돈만 많으면 됐지. 아, 뭐 그건 그런데. 예. 그래서 사실 음악적인 커리어로서는 사실 굉장히 위대한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인데 최고. 약간 그 위대하다라는 그 아티스트를 논할 때 은근슬쩍 자꾸 빠져요. 자꾸. 어. 그래서 되도 않는 키스 리차드나 있고. 그치. 이제 어떻게 보면은 키스 리차드가 좀 오버레이티드가 됐다라고 하면은 예. 이 사람은 좀 언더레이티드가 됐다라고 예.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이게 바로 조지 해리슨입니다. 조지 네. 해리슨. 사실 보면은 그 솔직히 얘기해서 그 음악적으로 링고스타가 그 나머지 멤버들에 비해서 조금 이제 밀리는 건 사실이잖아요. 어떤 그렇죠, 뭐 사실 뭐 있는 동 없는 동 하죠. 포지션도 그랬고 네. 좀 음악적인 그런 뭐 만드는 역할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퍼포먼스와 그리고 라이브를 하는 데서 더 큰 역할을 이제 발휘했던 네. 사람이니까 링고스타가 아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음악적인 어떤 뭐 남긴 레거시가 좀 덜하다는 데는 아마 어느 정도 동의를 할 겁니다. 근데 조지 해리슨도 약간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쩌리 취급을 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링고스타 취급을 하죠. 네, 맞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잖아. 맞아요. 근데 사실은 조지 해리슨이 굉장히 뭐랄까 올라운더로서 그렇죠. 비틀즈 근간을 사실 다진 아티스트인데 되게 슬프게도 사람들한테는 좀 그렇게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뭐 조지 해리슨이 기타리스트로서의 왜 그 이미지가 좀 덜하냐면은 제가 봤을 때 기타리스트로서 전면에 나와갖고 뭘 했던 경우보다 자기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 네. 필요한 역할을 계속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뭘 부르고 건반도 쳤다가 뭐 기타도 쳤다가 하니까 기타도 막 쳤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 잘해서 저렇게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약간 애매한 포지션이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지 해리슨은 굉장히 위대한 뮤지션이고 그리고 기타리스트로서의 정체성이 정말 강한 사람이다 라는 걸 이제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조지 해리슨이 기타 가지고 장난도 좀 많이 쳤어요. 많이 이상한 짓 많이 했습니다. 이거 락키드 락키인데 이제 스펙 갖고 장난했던 거는 그 있죠? 풀 로즈 우드 바디. 풀 로즈 우드 바디에다가 그걸 어떻게 들고 쳐. 풀 솔리드 로즈 우드 바디. 네. 5kg가 넘었다는 소문이 네. 있죠. 5kg가 넘어서 너무 무거운데 쳤는데 쫙 막 이런 갈라진 소리라고 해. 찢어진 소리라고. 그렇죠. 로즈우드는 그러니까 솔리드로 말고 통기타로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그렇죠. 써야 돼. 치코판으로 써야지 이걸 그냥 톰으로 솔리드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실험들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리고 뭐 음악적으로도 뭐 음악적으로 그냥 뛰어난 것도 있고 사실 음악사적으로도 되게 재미있는 스토리라인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죠. 에릭 크랩튼과 엮인 것도 많고요. 뭐 아주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뭐 오늘 뭐 이제 그 조지 해리슨에 대한 이야기를 풀다 보면은 뭐 비틀즈에서 에릭 크랩튼까지 가고 뭐 레일라 얘기 나오고 그러면 진짜 한도 끝도 없어서 그건 오늘 이제 패스하도록 하고 예. 요거 이제 락키 스트라토캐스터에 대한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락키 스트라토캐스터는 그 조지 해리슨이 이제 동네에서 직접 사러 가가지고 자기가 디자인을 한 네, 여기 모델입니다. 그 여기서 샀어요. 그리무즈. 그리무즈에서 네, 샀습니다. 그리무즈에서 샀고 이게 메이드스톤 위치터블. 위치터블. 네, 이게 이제 지역의 이름인데 네, 거기에 봐요. 있는 네, 악기점에서 주워 온 거죠. 그게 1961 소닉 블루 스트라토캐스터를 사 와서 아, 블루가 남아 있긴 남아 있어요. 네네네. 소닉 블루가 남아 있고요. 소닉 블루 위에다가 이제 데이글로라고 하죠. 데이글로. 이런 네. 뭐 빨간색, 뭐 네, 녹색, 뭐 이런 노란색 이런 형광색들. 네. 이런 색들을 데이글로라고 하는데 네. 이 데이글로 색상으로 칠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핸드 프린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진짜 칠한 거예요? 네네네. 실제로 그래서 핸드 페인티드여서 네. 좀 모델마다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디테일이. 아, 네. 그러네. 여기 막 페인트더가 밀리고 이런 자국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뭐 불량은 아니고요. 네. 손으로 하다 보니까 다 이렇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색감 자체는 정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조카가 한 것, 네, 좀 과 유치하다고 보일 수도 있어요. 좀 디자이너가 한 것, 새 그 중간에 어느 영역이 아닌가. 약간 이런 거는 우리 그 어렸을 때 수채화 칠하면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네. 무지개색 칠하라 그러면. 네. 근데 그걸 이제 형광색 도료로 칠했을 때 나오는 그런 감성. 그리고 요 볼륨하고 요 쬐꼰대 되게 잘했네요. 예, 네. 아주 독특한 느낌. 그리고 고 캣 고. 고 캣 고. 네. 비빠빠룰라. 비빠빠룰라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락키라고 있고 써놨고 이거 뭐 매니큐어로 뭘 칠했 이건가 봐요. 그 반짝이 매니큐어. 아 반짝이 이게 막 걸려. 이 와이프 거? 예. 어 패티 보이든가 봐요. 그렇군요. 와. 네 여기까지 칠했네, 여기. 저 그러게요. 그 인서트까지 다 칠했네요. 네, 우와. 그렇습니다. 샤프트 바로 옆에까지 다 예. 빡빡하게 칠해놨습니다. 아주 독특한 감성의 기타. 진짜 보자마자 야 이거 뭐 어떡하냐 이걸 약간 아, 이런 느낌. 여기도 반은 이 칠했구나. 소닉 블루가 여기 이거고 이건 또 칠한 거예요. 이 하늘색은 요거 데이글로의 일환으로 여기까지 칠한 아, 거예요. 그렇군요. 네, 남아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이미 페인트가 이게 소닉 네, 블루가 아니라 이게 이게 소닉 소닉 블루인 블루고 거야? 이건 데이글로의 한, 그겁니다. 색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 소닉 블루가 남았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있지만 사실 이거구나 뒷판만 남아 이거 있어요. 이거. 네, 예. 그렇습니다. 좀더 진한 데이글로의 그 하늘색은 남아 있습니다. 진짜 강력하네요. 강력하고 네. 뭐랄까 다른 팬더 기타랑 다른 소리가 날것 같아요 왠지. 그러니까요. 뭐 설마 그럴 리야 없겠지만 혹시 네, 모르죠. 한번 뭐 어우 다를 것 같아. 기분이 다르죠 예, 일단. 기분이 네. 다르죠.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샌더 멕시코 조지 에디슨 락키 스트라토캐스터 366만 9천원이고요. Made in 멕시코. 전장은 98cm, 무게는 3.55kg, 두께는 45+1mm, 12프렛 뒤뜰레는 76mm입니다. 바디는 엘도에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고요. 네, 메이플 뭐이 피니쉬는 그냥 네, 조지 에디슨 핸드 페인트 피니쉬죠. 네. 넥은 메이플 60년대 C쉐이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펜더의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 너트는 42mm. 지판이 슬라브 로즈우드가 예, 올라가 있습니다. 많이 네, 올라가세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7.25인치 184mm로 아주 공률이 확 이렇게 도드라지게 나와 예. 있고요.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1 빈티지 스타일 프렛. 전부 다좀 빈티지 스타일의 예. 스펙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빈티지 60th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 3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초록, 투볼륨 노랑, 빨강. 예. 그렇습니다. 투볼륨 원톤, 노브 위에도 다 칠을 해놨고요. 식스 세들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벤트 스틸 세들 장착이 되어 있고 이쪽 이제 헤드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에릭 크랩튼, 네 에릭 크랩튼이죠.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어떤 악연, 뭐 인연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부분에서는 악연이라고도 할수 있는 뭐 그런 여기다가 또까지 그 에릭 크랩튼을 또 이렇게 또 등장을 하면 시켜 또또 그러면 또 조지리슨 누가 죽였을까? 자, 근데 여기 조지리슨 암안 쓰죠? 네. 예, 이렇고 여기 장착 다 이렇게 돼 있고 빡빡하게 5개 다 다섯 개 있고 해놨고. 또뭐 그리고 또 우리말 재미있는 포인트가 이런데. 이런데 보면은 요 RR이 요렇게 예, 오케이. 칠해놓은 요거 거. 참 이뻐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 유치함과 예쁨의 딱그 경계에 예. 있어요. 이거 참 충격적이긴 합니다. 뭐라고 했어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 쭉 스펙 살펴봤고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우, 좋다. 해프톤 실컷 들어봤네요. 야야. 겁나게 저출력. 네. 야. 그냥 6일 스트레시죠. 그냥 예. 뭐. 마샬로니까 조금 낫네요. 좀.
아이고 짱짱짜장짱짜장 네. 듀얼리스트 좋다. 좋아요. 좋다 좋다. 레드 락. 맞죠? 애너 댄스. 어, 비틀 존에 치니까 노래가 참 좋네요. 네. 짝짝 달라붙네. 딸기딸기하네요. 네, 딸기딸기하네. 네. 선생님 공연 때 종종 하시는 노래죠? 아, 아주 네. 예. 좋습니다. 헬터 스켈터도 하고 마샬 게임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마샬 게임. 오 좋다 이거. 좋아요. 그 조지 해리슨의 기타라는 것보다는 6일에 더 네네 그냥 6일 사운드긴 한데 네. 그냥 네. 이게 그 6일에 약간 좀 빈티지한 네. 사운드가 이 디자인과 만나가지고 뭔가 묘한 어떤 세계관을 구축을 하고 있는 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눈으로 듣는 사운드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치다가 이게 페인트 까일까봐 피킹을 제대로 못하겠어요. 아, 네네네, 그렇죠. 그렇게 일본 줄 잘 못 건드리겠어요. 네, 페인트 까일까봐 네. 시원시원하게 네. 못 쳤습니다. 네. 자, 이게 이런 또 굿즈가 있습니다. 피크 때 색상들을 딱 네. 여기 보면 여기 있는 그 데이글로우 색깔 그대로 피크로 표현했군요. 그렇습니다. 데이글로우 색상 조합대로 네. 뭐 녹색, 네, 주황색. 노란색에 꽃이 그려져 있고요. 빨간색, 다홍색이죠. 다홍색, 하늘색. 네. 아주 예쁩니다. 정말 여기를 다 그걸로 만든 거. 그렇습니다. 그 색상대로 그대로 왔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 스트랩이 굉장한 디자인으로 이렇게 하고 쳐야 되죠. 이걸 사면 거의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아, 이렇게 치면 네. 좀 어우, 어지럽겠네. 야, 장난 아니죠. 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와, 이거를 다른 스트랩에다 하면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이렇게. 이게 돼야죠. 예. 사이키델릭하네요. 아, 장난 아닙니다.
피크도 꼭 이거 쓰시고요. 피크 꼭 이거 쓰시고. 네. 네. 약간 요거는 좀 집착적으로 요 네. 세트를 좀 맞춰줘야 하는 깔맞춤이 좀 필요한 네. 기타. 그 하드 케이스에도 피크하고 조금 들어있는데 네. 요 스트랩은 따로 구매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스트랩은 꼭 이걸 쓰셔야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반주 먼저 그렇죠.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락키 스트라토 캐스트였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한 줄 평 드리겠다. 천재임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네, 네, 천재임은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또 뭔가 이렇게 다양한 색을 하나로 모으니까 네. 또 캡틴 플래닛이 생각이 나네요. 근데 사실 네. 조지 해리슨도 거의 뭐 이 플래닛에서 캡틴급으로 음악을 잘했던 그렇죠. 사람이기는 네. 해요. 네. 그래서 이 뭐 땅불 바람 불마음 같은 이런 색상 네. 그렇죠. 데이글로 색상에다가 네. 조지 해리슨의 음악적 역량까지 더해서 캡틴 플래닛이라고 캡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2,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은 81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 82점입니다. 평균 점수는 81.5. 네, 이렇게 80점을 넘었어요. 가뿐히 넘었네요. 네, 일단 디자인이 18, 18이 나와서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뭐 이게 뭐 19, 20 나올 건 아닌 게 아니고. 호불호가 분명히 갈릴 수 예. 있는 그런 감성이라 일단 팬더 기타에 팬더라고 써있질 않아. 그러네. 뭐 에릭 크랩틴이나 그려놓고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신기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독특한 감성이 뭐 모두가 봤을 때 네. 예쁘다고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18, 18. 근데 이것도 되게 높은 점수이긴 하죠. 네. 아, 이제 지금 이게 우리가 370만원, 네. 366만 9천원. 이게 예전에 커스텀샵으로 나왔었을 때는 되게 비쌌었는데 한 2천만원 정도 됐어요. 뭐 엄청 비쌌던 그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5분의 1, 네네. 4분의 1 정도 그 맥펜으로 나오면서 네. 맥펜으로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싸진 건데 물론 맥펜치고 370이라는 게 굉장히 비쌉니다만 옛날에 그 커스텀샵으로 나왔을 때 가격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소장 가치로 봤을 때는 네. 또 그게 더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일단. 생각이 들고 이거는 몇 대 안 남은 레어템이라고 하니까 네. 구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에 한 몇 대 안 들어왔어요. 네. 네. 버즈비에도 몇 대 없으니까 좀 조지 해리슨 팬이라면 네. 좀 서두르는 것도 괜찮죠. 뭐 조지 해리슨 팬이 아니더라도 네. 어차피 조지 해리슨이라는 흔적조차 뭐 찾아볼 수 없으니까 네. 이런 스토리라인을 모르면 그냥 네. 예쁘고 화려한 기타 정도일 수도 있겠죠. 네. 다음 시간에는 또 말도 안 되는 기타가 옵니다. 저걸 예고편 때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얘기하지 않고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다 들어오십시오. 뭐 이게 이쁘냐 저게 이쁘냐 하면 저게 더 이쁠 수도 있어요. 이게 뭐 네. 결이 완전히 결이 다르죠. 다른, 네, 다른. 아예 다른 네. 느낌의 처음부터 예, 시작점이 좀 다른 네. 계열입니다. 네, 우주에서 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혹성에서 온 기타. 네,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다 들어오시고요. 다음 시간에 무시무시한 기타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